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3년 3월 22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먼저 위성영상입니다. 남해안 지역 및 제주도 지역, 하층은 운조고도 1500피트 이하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제주 서쪽 해상에서 다가오는 강수 구름대는 동제남에서 오늘 오전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다음 레이더 영상입니다. 강수 없습니다. 다음은 시정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5에서 10km입니다. 다음은 바람입니다. 육상에는 5노트 이하 불고 있으며 해상에는 10에서 20노트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지상 시정 예상도에서는 비가 내리는 지역 강주, 제주, 남해 지역 섹터에 가시거리 1km 이하로 떨어지겠으며 그 외 지역은 10km 이상 예상됩니다. 오늘 착빙은 서해 섹터 9000피트 이상의 보통 착빙 예상됩니다. 난류는 남해안 지역 2000피트 이하의 약한 난류 예상됩니다. 오늘의 강수 예상입니다. 오전부터 제주도, 오후 15시부터 남부지방에, 밤 21시에 경기 남부와 충청권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적어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인천 FAIR 3000에서 5000피트에 구름 많겠으며 서해, 군산 서부, 광주, 제주 섹터에는 1만 피트 이상까지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국내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제주도, 오후 15시부터 남부지방, 밤 21시에 경기 남부와 충청권에 비가 내리는 곳 있겠으며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에서 50mm, 충청권 및 남부지방은 5에서 30mm입니다. 이상으로 3월 22일 저고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